대강절의 첫 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의 촛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월드휴먼브릿지가 지난 20일 LIG 넥스원과 함께 필리핀 까반티안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선물했습니다. 다바오시 외곽 빈민촌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더 멋진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에 책을 보낼 수 있는 온라인 모금은 월드휴먼브릿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2월 초하루 기도회가 7일 토요일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초하루 기도회는 본관 파구스 3층 프라미스홀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12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글로컬 선교부 의료선교위원회에서 7일 토요일 장철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의료선교의 밤을 진행합니다. 의료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화선교부 등산선교팀 12월 산행이 14일 토요일 전남 광주 무등산에서 있습니다. 절경을 이루는 무등산 산행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만나 영성훈련원에서 BTD 69기, 청년 BTD 14기 지원자와 팀멤버를 모집 중입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만날 수 있는 BTD 69기는 2020년 1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청년 BTD 14기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유아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만 36개월 이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례식은 21일 토요일 다니엘홀에서 진행되는데요. 세례식에 앞서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은 15일 주일 한나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2층 로비 부스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섬겨주실 온세대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가족, 친구, 나무 공동체와 함께 신청해 주세요. 월드휴먼브릿지에서 2020년 상반기 ODA 영 프로페셔널을 모집합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무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2019년 성탄트리 점등식이 6일 금요일 성남시청 1층 로비와 여수동 상가거리에서 진행됩니다. 2019년 정기당회와 구역회가 8일 주일 12시 예배 후 시온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부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곧 오시는 임마누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